Okay guys, I decided to travel Korea with $500. I just got some money from my family in Chuseok. In Korea, there's 8 districts maybe? 8 districts in Korea.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Today I started from Seoul, so I'm heading to my friend's house. I want to prove it's possible to travel with less money, okay? So let's see. All right. 예, 여러분 지금 몇 주 만에 또 인사드리게 됐는데, 네, 다들 아시죠? 김치입니다. 예. 아니 저번에 영상 그래도 조금 조회수 괜찮은 것 같더라고. 조회수가 문제가 아니고. 예. 또 비가 와, 이 새끼만 만나면 비가 오네 이거. 오늘 원래 안 갈라 그랬는데 비가 와서 뭐 여행에 그런 날이. 그런 날 다 걸으면 어떻게 여행하니? 원래 딱 결심이 섰을 때 움직여야 돼. 그치, 뭐든지. 지금 이제 음식점에 가서 이제 이 굶주린 배를 좀 채우면서 그거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아. He is going to pour soju to me. Okay, please. 소주 좀. Hi, I'm Kimchi. Cheer. So let's cheer up for my travel. Good, great. I told you that I was going to eat the food in the morning and I was going to eat the food in the morning. I was going to eat 20만 원 마이너스 58만 원이죠. 지금 이제 이걸로 이제 저 여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친구네 집에서 잘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지금 이 친구네 집을 가고 있고요. 지금 뭐 술 사러 가는 거냐? 아니면 너네 집 바로 가는 거냐? 지금. 코리아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이제 맥주 간단하게 이제 좀 하고. 어떻게 이 50만원으로 전국 일주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나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거의 뭐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으면서. 아 근데 하루에 한 끼 먹고 구경이 되냐고요. 걷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네가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의 업보고. 일단 근데 한국의 그런 물가가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50만 원으로 약간 빠듯할 거 같기도 한데 이제 그거를 먹는 거에서 좀 줄여야 돼. 먹는 거? 그 방법밖에 없어. 교통비랑 자는 거는 어쨌든 뭐 조정 지출이기 때문에. 한번 해라. 가방이야? 네. 가방에 넣어도 되죠? 땡겨. 비닐봉지도 아까우니까. 아까운 게 아니고 환경 때문에 그러죠? 이거 환경 때문에. 유튜브예요? 유튜브 합니다. 12,000원. 50만원으로 전국 여행하기. 이런 거 지금 외국인한테 보여주려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만약에 유명한 유튜브였으면은 할인을 좀 해줬겠죠? 공지 하나 보내주겠습니다. 아, 여러분 저희는 지금 저희 집 앞에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 미국 맥주를 샀습니다. 아. 미국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자, 한국에서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 근데 밖에서 술을 마실 수 있어요. 24시간 언제 거의 뭐 어디서든이지. 파출소 안에서 빼고는 다 술을 먹을 수 있어요. 24시간. 한국은 워낙 이제 술에 조금 열려있는 사회다. 반대한 나라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좀 술 한 잔씩 했잖아요. 아 그쵸. 저희 동네에서. 여기가 이제 저희 주공아파트라고 하면. 그건 뭐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쵸.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그런 호기심에서는. 네, 아 방금 이제 친구네 집에 왔는데 들어올 때 이제 어머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여기 왜 왔는지, 어떻게 제가 전국 일주를 할 건지, 이제 앞으로 여기 하루 이틀. 여기는 제 방인데, 네. 전 지금 팬티만 입고 있고, 이렇게 쫙 둘러보시면은,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딱 있는데, 저는 두 국가를 상당히 존경하고, 이 두 국가가 없으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대한민국 국기는 없네요.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 또 이. 네. 비비탄인가요? 아니면. 자, 여러분들. 이 친구한테 당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오늘 첫 1일차인데 상당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이제 숙소를 얻어서 이 친구네 집에서 잘 수 있게 됐지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도 저는 좀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그 돈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자기가 의지만 있다면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하는 거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 내일, 오늘 이제 여기서 하룻밤 좀 묵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고 내일 봐요. 안녕.